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가센터입니다. 자, 오늘은 아침부터 산타페 CM 2089년식입니다. 아, 엔진 시동을 키면 엔진 전체가 달달달달 떨리는 현상이에요. 아, 소리가 무지하게 커요. 그래서 진단한 결과 지금 발전기 제네레이터 요즘 요 풀리 부분이 원에 비하면 자동으로 한쪽으로는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일자 드라이버를 뒤에를 잡고 못 들어가게 회전축을. 자, 한쪽. 시계 방향으로는 안 돌게 돼 있어요,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는 돌아가요. 이게 정상이고요. 자, 요거는 고장난 고품이에요.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갑니다. 아무리 세건 해도. 자, 시계 방향으로 안 들어가죠. 아, 이럴 경우는 강제로 엔진의 힘에 대해서 강제로 이게 벨트를 걸어서 돌아가는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체가 엄청 떨게 돼 있어요. 진짜 차가 뭐 내 차가 왜 이럴까? 이 정도? 차 안에 있으면 진짜 떨림 현상이 많이 느껴지고요. 차 바깥에서 들으면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소리가 엄청 커요.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이런 식으로. 차주분께서 의뢰를 해와서 지금 점검해가지고 지금 이 발전기, 우리 한국말로는 발전기, 영어로는 제네레이터, 요걸 이제 교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작업은 다 끝내고 일단은 요 부품에 대한 것만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에 들어가는 엔진 밈이, 미션 밈이, 지금 요거는 엔진 밈이에요. 요것도 신품으로 교환한 상태고요. 아마 엔진 밈이도 교환한 상태예요. 요쪽 밑에 쪽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위에 부속품들 때문에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앞에 전미미 이것도 잘 안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미션 뒤쪽에 안 보여요. 지금 후미미, 이 미미를 갈 경우는 이렇게 네 개를 같이 갈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미는 다 작업이 된 상태라서 덜덜덜 떨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다가 이번에 한 일주일 전부터 심하게 떨리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덜덜덜덜덜덜덜덜. 그래서 오늘 다시 입고가 돼서 제가 이제 아침부터 점검해가지고 원인이 아까 제가 처음에 영상 찍어줬던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보시면 요 발전기 신품 고품, 요 발전기 앞에 충전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원웨이 베어링, 자동 베어링인데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는 돌아가야 되고 시계 방향으로는 아예 안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둘 다 원래 있던 차에 장착돼 있던 고품은 양쪽이 다 안 돌아가죠. 그래서 강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떨리면서 벨트가 늘어나면서 떨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오진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오진이. 요거 일단은 교환해서 작업한 전 부품 교환한 상태에서 다시 제가 한번 찍어 올리겠습니다.